그 사진 막 찍은 거 보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진짜 보는데. 저거 밥 먹으면서 봤거든요. 자, 저기요. 네. 딥해 고! 그 텐트의 자연피스입니다. 잼버리 세만금의 악몽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보시죠. 김소정 구민지 기자. 김소정 기자가 어머 취재를 잘했더라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자, 이렇게 안전 안내 문자가 뜰 때 야외 활동을 자제하라고 하는 안내 문자가 뜰 때 그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그럴 때 밑으로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들 쉴 곳이 없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자, 얼음을 제공하는데 먹지 말래. Not for eat, just for cool. 열을 식히는 데만 쓰래. 얼음도 모자랐던 거예요. 제가 보니까 군인들 생각이 나네요. 그렇죠. 군인들 생각. 아니, 군대 훈련 받을 때. 그것도 80년대 이전 군대나 저랬습니다. 이제는 저러지도 않죠. 저랬다간 나중에 군 인권감시센터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쓰는데. 예, 내려가 보세요. 이거 보세요. 저 목이 물린 다리를 보세요. 야.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 화장실이 진짜 끔찍했어요. 화장실.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어, 완전히 난민 수용소죠? 아니, 어떻게 텐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희 지금 사진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열기가 엄청나요. 어마어마하죠, 열기가. 저기가. 예. 뭐 뻘이잖아요, 뻘이잖아요. 옛날에 바다 매운 데니까. 저기 개수대 보십시오, 개수대. 저기서 이상민이가 현장 점검한다고 가가지고 물을 틀어봤어요. 예. 어, 온수가 나오네요. 수도관이 되어져가지고. 수도관이 되어져서 나온 뜨뜻한 물이. 그러면 거기서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예. 이거 이래 됩니까? 그렇죠.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안부 장관이. 그렇죠. 예. 기괴한 놈들입니다, 정말. 예. 어? 맞습니다. 지 자식 새끼가 거기 가서 그러고 있었다면 저렇게 했겠어요? 그래놓고 나와서 JTBC에 인터뷰를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잼버리 대회가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뭘 점검한 겁니까 도대체? 여름에 얼어 죽지는 않으니까.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자, 밑으로. 자, 이 물 웅덩이 보십시오. 저런 웅덩이가 자꾸 생기니까 앞에 그 불도저가 있는 거예요. 네. 포크레인으로 저런 웅덩이 생길 때마다 저걸 메꾸고 하는 겁니다. 아유. 그래도 저게 메꿔집니까? 아유.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네, 저 비가 오고 난 뒤겠죠. 그늘만 있으면 애들이 다 널브러져 있어요. 그늘만 있으면. 어? 그 혹한기 훈련, 혹서기 훈련. 네. 맞아, 군대에서. 군대에서 하는. 자, 그 밑으로. 그런 데 117만 원씩이나 내고 해외에 $900를 내고 여기 온 겁니다. 저거 보십시오. 아유. 그늘 밑에. 자, 페이백 얘기 여기 나옵니다. 한국 학생들은 150만 원씩 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 페이백도 있답니다. 일부 학생에 따르면 12일까지 버티면 100만 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는 돈 돌려받아야 해서 끝까지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조직위는 페이백에 대해서 항고했습니다. 저게 이제 저래 되면은 또 나중에 이야기도 심각하겠는데 그 버틴 사람 한테 돈 돌려주려기로 했다면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그렇죠. 문제도 심각하게 될 거고 왜 저런 일을 저렇게 하나? 밑으로 가보세요. 밑에 바로 그 아이들 보십시오. 수액 맞고 있죠? 어? 밑으로요. 하, 이 난민촌이 아닙니까 이게? 아, 끔찍하네 이건 진짜. 그치. 배수가 안 돼서 저러고 있는 거예요. 저기 배수 시설이라고 저걸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 밑으로요. 텐트에서 김소정 기자가 직접 누워봤대요. 근데 텐트 안이 33.9도. 근데 저게 전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선풍기도 못 켜. 그래서 목풍기 있죠, 목풍기. 배터리로 하는 거. 그걸 들고 들어왔는데, 그런데 한 시간에 저기서 버티질 못했다고 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죽을지 모른다는 농담이 진담이었던 거. 1분 만에 나왔대. 1분 만에. 텐트가 그늘이 돼주지는 못하죠. 열사병 걸리겠는데, 저거 오히려. 예.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샤워실 나옵니다. 이제 끔찍한 샤워실. 이 성범죄가 있었다는 샤워실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편의점인데요. 편의점에서 바가지 하다가 지금 편의점에서 하도 신경질 나니까 전모를 공개를 했는데요. 저기까지 물류비를 업체한테 내라고 했다는 겁니다. 저기까지 물류비가 더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그렇죠. 그거를 조직위원회에서 감당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GS라고 하는 데가 땄으면 편의점에 땄으면 GS 본사에서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업체한테 내라 그래서 10%를 가격을 올려받았대요. 그거 다 원상복귀했답니다.
보통 이제 산 꼭대기 같은 데 우리 등산 가보면은 그런 데도 저런 편의점이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웃돈을 받아요. 웃돈을 받죠. 맞아요. 그런데 저기는 그 세계적인 그 대회잖아요. 예. 그러면 정부가 그 물류비나 이런 걸 사전에 그 업체들하고 다 조절을 해서 그렇죠. 실제로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정가가 안 되도록 해야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GS가 대기업이잖아요. 이제 와서 저기다 대고 공짜 생수 얼음 막 쏘고 있어요. GS가 값 내리고 뭐 하자는 겁니까? 거기서 10% 올려받아 갖고 얼마나 남는다고 그걸 갖다가 어? 업체한테 전가를 하고 대기업이 그 갑질이잖아요. 그게 이게 갑질이 대통령부터 갑질의 전문가니까 다들 갑질하고 앉았는 거예요. 전부 갑질의 순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밑으로 가보실까요? 저기 동굴 저걸 만들어놓은 덩굴 터널이라고 만들었는데 덩굴이 다 말라 죽어요. 아... 그래서 그늘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세요. 아, 거기도 웅덩이가 있어요. 덩굴 터널 안에도. 웅덩이 피해서 누워있어요, 애들이. 저는 웅덩이가 생기면 저기에 무슨 이상한 그 모기나 저런 게 많이 생기는데. 그럼요. 밑으로. 벌레들이. 밑으로. 텐트에서 덩굴 터널까지 가는 길이 다 저 모양이에요. 저기를 거쳐간 애들 예. 군대 생활은 잘할 것 같네요. 미리 군대 생활을 거쳤기 때문에. 야, 이건 사방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방에. 아, 진짜 이건 우리나라. 예, 건물 뒤에 그늘 있다고 저 박스 깔고. 야. 밑으로. 저 선풍기 돌아가는 데가 저희가 어딘 줄 아세요? 휴대폰 충전소. 저희가 천국이에요. 밑으로 내려가 보십시오. 여기 또 선풍기 돌아가는데 스텝 온니. 스텝들만 선풍기를 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잼버리 간부들은 펜션 따로 얻어갖고 거기서 지냈답니다. 아... 숲속에. 욕 나오죠? 숲속에. 예. 장관님 있죠? 여가부 장관님. 여가부 장관님은 저 동네에 가장 높은 빌딩에다 사무실 차려놓고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서 계셨답니다. 그러니 알 리가 있나? 밑으로 내려가 보시죠. 외국 애들은 말도 안 통하는데 와가지고 뭐 어떻게 요구도 못하고 진짜 정말 지금 네. 최악으로 그냥 밑으로요. 자 저렇게 버너를 준 저 위험하지 않습니까? 네. 저렇게 버너로 그 반 조리 식품들을 조리해서 먹으라고 해놓고요. 소화기가 어디인지 보십시오. 저기 끔찍합니다. 소화기 어디 있어? 바로 옆에? 아니 밑으로 가보세요. 밑으로 소화기 엄청 떨어진 곳에 있어. 아 화장실 나왔다. 화장실. 아, 화장실 나왔잖아. 저희가 샤워실이야. 샤워실 앞에 가림막이 커튼이에요. 그냥 커튼. 그래서 태국 남자가 쑥 들어왔대잖아요. 여자 샤워하고 있는데. 그게 뭐 성범죄 예. 그 문제가 된 건가요? 예. 밑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이게 샤워실입니다. 샤워실에 불이 안 들어왔대요. 어휴. 잼버리 병원 접수처. 병원인데 귀 화상을 입을 정도로. 귀 화상은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다가 어떤 뜨거운 그런 쇠 같은 데 접촉이 되거나 했을 때 저렇게 귀 화상을 입거든요. 이제 물집이 잡혀 있잖아요. 귀에. 저게 그냥 뭐 물려서 저럴 수도 있고 아니면 저게 햇볕에 기만 특별히 노출돼도 저렇게 생기겠죠. 아, 근데 디스패치가 이번에 큰일 했네. 기자들 취재를 그 제안했었잖아요. 네. 어, 근데 그냥 들어가 버린 거잖아요, 저렇게. 예. 네. 저것도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할까봐 김소연 기자가 다 기자신문 밝히고 취재했다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거는 취재윤리 어쩌고라고 얘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들 것도 없이 업혀오죠, 환자가? 밑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잠입 취재입니다, 저것도. 119, 쉴 새 없이 환자들 나릅니다.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1,500여 명이 지금 저 병원을 거쳐서 갔다고 합니다. 1,486명. 3일 하루 동안 잼버리 병원을 찾은 환자만 1,489명. 하루에. 아니, 부모들은 멀리서 해외에서 저 상황을 알면. 자, 저희가 아까 나겠는데. 보셨던 간이 조리실이에요. 아까 크게 확대해서 보셨던. 그 다음에 어디에, 여기에 있어요. 저 조리실에서 여기까지 떨어져야죠. 소화기 한 대. 저 소방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저거는 뭐 소화기 한 대 저렇게 놔둔다고 뭐 해결이 되나요? 소화기 아무 의미도 없을 텐데. 아니 행안부는 도대체 뭘 점검한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요. 여가부는 뭘 했고. 그러니까요.
일단 이상민은 무조건 날려야 돼요. 진짜. 159명을 죽인 악귀를 다시 복귀시키니까 저런 일이 또 벌어지지 않습니까? 정신이 있어요, 지금? 그 자가? 아니, 저걸 내가 봤으면 저거 가만 놔뒀겠어요, 진짜? 난 다 뒤집어 엎어버렸을 거야. 아이들한테 뭐 하는 미친 거 아니냐고. 오늘 이제 보니까 우리 전북에서 참가했던 정거리 네. 회원들은 다 철수를 했더라고요. 철수했어요. 우리나라 회원들도. 그런데 그런 전북만 했으니까 다른 데는 또 철수 안 한 겁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영국 다음으로 많던가 그러거든요. 참가자가. 그런데 이제 페이백 때문에. 페이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버티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 하면 정말 돈 때문에 너무 심한 거죠. 아이고 진짜 안전 요원이 있다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됐다. 개영식 공연 때도. 그러니까 K-팝 공연을 저기서 하면 사고가 날 게 뻔하다라고 해서 지금 전주 올림픽 경기장으로 전주 월드컵 경기장으로 옮겼는데 그러라고 축구 경기를 내쫓았죠. 엉망이냐 엉망. 스카우트 대원들은 조직이 안전 관리에 믿음이 없습니다. 밑으로. 밑으로. 김성수 팀에서 디스패치를 잘 어떻게 확보를 했나요? 염영선 전북 도의원의 문제 인식 보십시오. 해외 청소년들은 얼굴이 빨갛게 익었지만 해맑았대.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귀하게 자라 불평불만이 많대. 그래서 그 해외 청소년들이 본국으로 이제 귀하 간다고 하죠 지금. 저 인간이 더불어민주당 전북 도의원입니다. 자. 저기요 다 싹 바꿔야 돼요. 호남 더불어민주당 공천 다 싹 다 바꿔야 됩니다. 거기는 지방 토호들이 아주 공천 입고로 당선이잖아요. 에이. 밑으로 내려가 보실까요? 뭐 대구 경북이나 다를 거 없지 국힘당에 대한 네, 밑으로 영국 4,500명 떠났고요. 미국 700명도 오늘 다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 저 친구들은 전 세계 아이들과 서로 교류하면서. 그러면서 그 안에서도 추억을 쌓고 있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진짜 희망입니다. 우리 미래의 인재들을 저렇게 학대해도 됩니까? 아니, 저 아이들이 세계 각국의 아이들이 이제 돌아가가지고 한국을 뭐라고 선정하겠어요? 아 이제 대한민국 뭐 아니 밖에서는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K-팝, 대한민국의 발전상 뭐. 그 축구 경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을 접했던 한국에 대한 자. 뭐 심지어 일본보다도 우리가 더 저 한국을 생각하는데 요번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완전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다 보여줘 버린 거죠. 대한민국 탈출하고 싶어요. 지금 심정 같아서 같이. 자,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 증거 자료 하나를 갖다 보여 드릴게요. 이거 민주당 탓, 전정권 탓 하느라고 정신없잖아요. 국민의힘과 지금 정부가 자, 표 하나 보여 드릴게요. 전체 화면을 보여주십시오. 표 하나 보내드릴게요. 자, 2015년 9월 14일 강원도 고성 전라북도 새만금 두 개를 국내 후보지로 신청을 했죠. 전문단이 현지 실사를 했대요. 그래놓고 전라북도 새만금으로 확정했어요. 이 전문단 쇠를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2015년 9월 22일에 언제? 예,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그리고 기재부에서 2016년 7월 25일에 기재부에서 국제행사 심사위원회 행사 승인을 했어요. 2016년 8월 4일 대통령이 세계정보리 정부 지원을 표명했고 그리고 스카우트 세계연맹도 유치 후보지 현지 실사를 했어요. 실사해가지고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스카우트 세계연맹도 솔직히 말해서 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촛불혁명을 믿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시점에 촛불이 막 일어나고 촛불혁명이 일어났고 그리고 2017년 8월 16일에 확정이 됐는데 그 전에 탄핵을 우리가 완성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을 보면서 촛불혁명을 보면서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거다라고 낙관을 했던 게 아닐까. 새만금에서 유치했어요. 그리고 법이 만들어져서 2020년에 세계젠버리조직위원회 구성해서 출범했고요. 하반기에 범부처 젠버리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운영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22년 4월에 가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부지 매립이 추진돼요. 그동안에 위치나 이런 건 다 결정해놨었고 네. 그 땅에 대해서 매립을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땅을 미웠다는 건데 네.
윤석열 정부 그 출범 바로 직전인 그때부터 실질적인 모든 공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 진짜로 저는 신기한 게 이건 설마 전 정부 탓 못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전 정부 탓을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아니 그리고 2020년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죠. 그럼요. 항상 쟤들은 이 정부 고전 정부는 윤석열 정부죠. 항상 이전 정부는 전부 윤석열 정부예요. 아, 그렇게 칭하는 거죠? 본인들을 전 정부라고? 한 해가 지나면 그전 정부. 그 전 정부. 아하, 그러네. 아니, 이게 지금 부지 매립서부터 잼버리 기반 시설을 갖다 전부 다 언제 만들었냐고요? 다 떠나서 다 쓸모없고, 진짜 이건, 그러니까. 시작하기 전에 행정안전부가 가가지고서 안전점검을 했어요. 그 전에 여가부가 1년 전에 분명히 2022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부안, 당시 부안 출신의 의원이 다 조목조목 지적했어요. 뭐 체크해야 되니 체크리스트를 전해줬다고. 그런데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면 바로 될 거예요. 4만 명이 왔다 가가지고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어렵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촛불의 행동, 10만 명 모여도 치안관리가 돼요, 우리. 그럼요. 예. 네, 시민단체가 해도. 지금 장난합니까, 지금? 지금 개판이라는 거죠, 진짜로. 잼버리 기반시설을 전북에 작은 중소기업이 하고 있어요. 삼부 종합건설. 이름도 삼부야. 근데 삼부 통원하고는 상관이 없대요. 근데 삼부 종합건설이라고 하는 데인데, 작은 지방, 기업이야. 중소기업, 건설기업. 아니, 이런 행사를 하면서 왜 그런 기업이한테 맡겨? 그러니까요. 세계대회. 김관영이랑 무슨 관계 있는데 아니야? 저는 김관영 잘못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예산 집행을 그 잼버리 세계 그 잼버리 그 유치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놨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걸 집행을 누가 했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지자체에다가 돈을 줘서 어디까지는 너가 하고 그게 다 아마 정해져 있을 겁니다.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까지는 어디서 하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그 문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 그 자기들 책임 소재는 분명히 나오겠죠. 그런데 그게 김관영 지사가 했던 정부든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근데 그것도 그거고요. 저는 이 얘기를 반드시 우리 민주당 당원들께 당부드리고 싶은데 예, 김관영 여러분들 적어놓은 것처럼 예, 누구 팝니까? 비명계입니다. 그 호남의 유명한 비명계예요. 안철수 따라다니는 인간이에요. 박지원은 안철수 따라다니지 않았습니까? 그 인간들이 다 호남을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다고요. 호남 사람들이 뭐가 못나가지고 2022년서부터 부지 매립하고 그리고 기반시설 만드는데 그거를 2년 안에 못 만든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만듭니다. 누가 했기 때문에 그놈의 그 기득권 적폐들이 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돈 먹느라고 바빠서. 뒤져보세요. 이게 돈 봉투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지. 근데 검사들은 이럴 때 손 놓고 있잖아요. 왜? 자기들도 깐부들이니까 다. 그리고 진짜 끔찍한 거는 모든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사고 이후의 행동들이 일관돼요. 무책임하게. 뭐 자기네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인 것처럼 유체에 따라 합법을 쓰고 있죠. 네, 지금 일관돼요. 이거 앞으로요 또 무슨 사고가 벌어져도요 또 이럴 거예요. 예. 네. 2017년부터 예산 3천억 투입했어요. 다 누가 처먹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아까 예산 3천억 중에 한 2,700여억 원이 정부 그 국가가 집행했고요. 지자체는 뭐 한 270몇 억을 집행하는 그런 네. 관계라는데 그러니까 그 돈들이 그 집행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돈들이 제대로 쓰여졌는지는 반드시 봐야 돼. 이런 사태가 생겼다면 반드시 그건 밝혀가지고 누구 책임이라도 물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치 뭐 전북
지자체에다 모든 걸 민주당 지자체장이라고 해서 민주당에다가 그걸 갖다 또 그렇게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 뒤에 뭐 그게 무슨 누구 개냐 그거는 우리가 그 뒤에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자, 계절에 따른 장소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야영 행사 개최. 무주에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같은 전북이잖아요. 그런데 예. 김관영의 고향이 새만금 쪽입니다. 부안. 3천억 투입했는데 기반시설 공정률은 36%. 개최 직전이 60%. 이러다 보니까 잼버리 후원한 기업은 역풍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억 써놓고 오히려 먹고 있죠. 광고 효과는 마이너스죠. 예. 홍보 효과가 완전 뭐 한국 정부는 미개하다는 이야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수조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했다는 그런 그러니까 참 수조 원의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사업을 이따위로 합니까? 정부가 이건 무능이 아니에요. 이거는 재앙이에요. 그냥 재앙 진짜. 재앙이에요, 재앙. 그러니까 정확하게 역으로 지금 상황이 펼쳐진 것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을 알리려고 했는데 그 긍정적인 모습을 전 세계를 상대로 악몽을 했잖아요. 정확하게 반대로. 신유리님이 김관영이 군산이라고 수정을 해주셨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그 뭐야 무주 쪽하고 이쪽 군산 부안 이쪽하고 거리가 좀 있거든요. 무주 쪽이 사실은 이전에는 많은 그런 지원들도 받았고 특히 태권도원 유치하고 이러면서 무주 쪽은 무주 상당히 많이 나름대로 기반시설들이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들을 새만금에도 갖추고 싶다라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그런 목숨 걸고 제대로 만들던가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간절하면 간절한 만큼 잘했어야죠. 그럼요. 아니, 우리 아이들한테 다 떠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근데 미국, 영국, 뭐 벨기에 지금 뭐 필리핀인가요? 싱가포르. 싱가포르인가요? 그 다 떠나는 거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이미 이 행사는 실패했고 한국 정부가 여기에서 지금 엄청난 지금 타격을 입은 거예요. 네. 그 이제 앞으로 그동안에 했던 뭐 월드컵, 뭐 올림픽, 뭐 너무 잘했잖아요. 엑스포 이런 것들은 다 성공으로 다시 끝. 어떤 경우든지 다 성공으로 끝나가지고 그 우리 국격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 완전 반대의 결과가지고 예. 지금 곧 뭐 부산 엑스포 뭐 유치한다는데 지금 완전 물 건너갔지 이게 되겠어요? 이런 걸 보고 누가 한국 정부에다 그 표를 주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 이 정부는 저렇게 되면은 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왜 됐을까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난탄만 하고 있어요. 책임 회피만 하려고 자꾸. 정말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정부예요. 나라가 없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정부가 사라진 거예요. 정부의 실종. 예. 우리는 지금 정부 실종 현장을 보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전 이 잼버리 사건으로 마지막 남아있던 신뢰자본 끝났다고 생각해요. 끝났어요. 네, 이제 정부 작동 안 할 거예요. 이거 좀 지나면은. 아니 이거를 왜 우리가 참고 가만히 놔둬야 됩니까? 빨리 끌어내려서 정부를 갖다가 제대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리빌딩을 해야 됩니다. 진짜. 그렇게 일 잘하던 대한민국 공무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책임지기 싫은 거거든요. 어? 여기에 줄 있는 그런 이상한 놈들 들어와가지고 돈 헤쳐먹는 거 거기 가담했다 나중에 자기가 죽을까 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빨리 시급히 이 벌레들을 갖다가 정리해내야만 우리 모두가 삽니다. 지금 진짜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원들도 지금 죽을 맛일 거예요. 아, 그럴 진짜. 거예요. 지금 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그냥 흉내만 내고 있지 않나. 지금 책임 안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라고 봐야죠. 알았겠죠. 공무원들은. 실무하는 공무원들은. 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저 민들레의 기사가
지적한 것처럼 내년도에 또 행사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준비 상태가. 강원 청소년 올림픽. 아, 그래요? 이것도 올림픽 세계 올림픽 위원회가 그 올림픽에 준하는 행사로 인정하고 있는 행사거든요. 게다가 또 1월이네요. 근데 강원이에요. 누가 강원도 1월이야. 누가 지사일까요? 김진태. 김진태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무능의 극치잖아요, 김진태도. 검찰 출신이잖아요. 검사가 뭘 알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 우리 국민들이 참 이 잘못 그 인식이 돼 있는데 검사가 똑똑하다. 검사는 뭘 다 그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하고 사법고시도 되고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검사로 들어가는 순간에 다 백지가 돼가지고 먹통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또 동계올림픽이라서 1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월 몇 달 남지도 않았어요. 큰일 났어요 지금. 거기... 빨리 점검하고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김진태한테 맡겨놨다가는 또 작살 납니다. 얼어 죽는다고 또 나오겠네. 그렇죠. 한국에 갔더니 여름에는 더워서 죽고 겨울에는 얼어서 죽었다. 이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 전에 끌어내려야 됩니다. 큰일이다 정말. 아유.